자,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거는 사실상 틀린 거예요. 왜 틀렸냐?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은 테이블의 자식으로 바로 TR이 올 수 없어요. 네, 아무튼 뭐 이거는 우리가 자식 이런 거 안 배웠지만 자, 여기 보시면은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 보이시나요? 여기가 머리 부분이죠. 네,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뭐예요? 몸통이잖아요. 그러면 얘는 T헤드로 감싸야 되고 얘네들은 T바디로 감싸야 돼요.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. 무조건. 얘네들이 딱히 뭐 머리, 몸통 그런 구분이 없다. 그러면은 얘네들 전체를 뭘로 감싸야 돼요? T바디로 감싸야 돼요. 그러면은 T헤드 탭 해서 요거 잘라내기 해서 넣을게요. 그 다음에 T바디 탭 한 다음에 요거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넣고 정리는 뭐예요? 요거 누른 다음에 포맷 하면은 되죠? 그러면은 T헤드 T헤드에는 TR이 하나 들어있고 그 밑에 있는 T바디에는 TR이 두 개 들어있다.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여러분 그냥 보세요.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지금 요쪽 보이시나요? 요 셀이라고 하죠. 요 칸의 경계면과 요 칸의 경계면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. 요거를 요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테이블 들어가서 보더 빼기 네 이게 콜랩스가 붕괴란 뜻이거든요. 보더 콜랩스를 콜랩스로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익히 하는 그런 유의 보더로 바뀝니다. 테두리로 바뀌어요. 잠깐만요. 네. 자, 이게 소스 코드를 제가 요 결과에다가 17강 결과에다가 해놨어요. 요 결과 한번 보시고 뭐야. 자, 요거 만드는 연습을 한번 우리 해볼게요. 요걸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. 근데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고 17강 시작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요걸 만드시면 돼요. 준비되신 분 한번 해보세요.